8비트부터 한번 일단 좀 느린 곡부터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에서는 16분음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 .4분음표, 8분음표, 그냥 4분음표, 또 2분음표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멜로디로 만들어진 곡인데, 4분음표나 8분음표가 좀 지배적이다, 악보상으로 봤을 때. 이런 곡을 보통 평상시에는 어떻게 연주하면 더 어떤 리듬이 잘 어울릴지. 기본 리듬 1-3에 킥이 들어가고 2-4에만 스네어가 들어가는 가장 8비트 중에 기본 리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곡들은 다 그냥 기본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악보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은 2 다음에 나오는 음표가 어떤 진행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리듬 컨셉을 잡으시면 또 곡과 굉장히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첫 줄만 한번 봐볼까요? 네 마디만. 투 자리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4분음표니까 1 and 2까지가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1 and 2 n 이 부분. 네. 그 다음 n 3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궁궁궁 그다음 마찬가지 궁궁궁 궁,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쓰시면은 느린 8비트 발라드에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 예시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완전 기본 리듬으로 네. 진행했을 때보다는 뭔가 좀 더 짜임새가 생기는 것 같고, 멜로디와 또 밀접하게 리듬이 진행되다 보니까 노래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박자를 맞추거나 곡의 리듬을 타기도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꿀팁인 것 같은데요. 투 다음 리듬을 살펴보고 리듬 결정하기.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참고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악보상에 16분음표가 전혀 없다고 해서 이 곡을 16비트로 연주하면 어색할까? 과연 어색할까? 과연 그럴까? 들어보셔야 가장 판단이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16비트 리듬으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연주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듣기 어땠어? 저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까 8비트로 연주했을 때도 좋았지만 16비트로 딱 연주했을 때는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 딱 조여주는 느낌이 더 들어서 뭔가 좀 덜 지루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음표들이 더 그러니까 같은 템포에 네. 더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네. 촘촘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럴 네. 수도 있고 네. 16분음표가 좀 많아지고 이러면은 좀 8분음표는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라면 16비트는 좀 더 이렇게 잘 흘러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또 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느낀 점은 각자가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좀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 수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8비트 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8비트 리듬만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이 아니잖아요. 너무 이론적으로 따질 필요 없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이거 너무 좋다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팀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알면 할수록 더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듬을 많이 아시면 참 좋다는 거. 악보상으로는 8비트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곡 예수 사랑해요를 해봤는데 8비트로는 아주 기본 리듬으로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멜로디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잘 어울릴 법한 리듬을 찾는 방법 한번 접근해봤고 그리고 이거를 또 16비트로 연주를 해도 오히려 더 색다른 더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인도하시는 분들도 리듬을 많이 알면 할수록 이제 뭔가 연습할 때 빨리빨리 조율해 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런 비트였구나 이렇게 아시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맞아요. 네.